안녕하세요. 아켄비입니다. bottle, plastic, paper 이것들은 우리가 모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다시를 의미하는 re입니다. 자, 이제 re와 함께하는 단어들 공부해 볼 건데 오늘 단어들이 쉽기는 하지만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bound. bound는 공 같은 것이 튀어오르다. So rebound 하면은 다시 튀다. build 짓다. rebuild 다시 짓다. 재건하다. do 하다. redo 다시 하다. charge 충전하다. 고소하다. recharge 재충전하다. 다시 고소하다. wind 감다. rewind 되감다. elect 선출하다. re-elect 하면은 다시 선출하다, 재선하다. pay, 지불하다죠. 그래서 repay 하면은 갚다. respect, spect는 보다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spectator 하면은 보는 사람. 스포츠에서 관람하는 관중, spectator. spectacle 하면은 볼만한 구경거리, 장관이 됩니다. spectacle.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죠? 다시 보이겠죠? 그래서 respect 하면은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reflect. flect는 flex와 함께 구부리다 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flexible 하면은 구부릴 수 있는 유연한, 그래서 융통성 있는 그런 뜻이죠. flexible. 자, reflect 하면은 빛이 표면에 부딪혔다가 구부러져서 어떻게 되죠? 비추죠. 다시 비추죠. 그래서 reflect 하면은 비추다, 반사하다. revolve, 볼보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죠. 그래서 valve는 vault와 함께 돌다 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revolve 하면은 다시 돌다. 무슨 뜻일까요?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다시 돌고 돌죠. 그래서 revolve 하면은 회전하다, 공전하다. represent, present는 강세가 앞에 있으면 present, 선물이 되고 강세가 뒤에 있으면 present, 나타내다 라는 동사가 되죠. 다시 나타내서 대표하다, 대신하다, 또 나타내다 라는 뜻이 되고 명사는 representation, 그리고 대표자, 대리인은 representative가 됩니다. recall, 어떤 물건을 판매했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다시 불러드려야 되겠죠. 고쳐야 되니까 recall 하면은 제품 등을 recall하다. 그리고 기억 저편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시 call 불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회상하겠죠. 그래서 recall 하면은 회상하다, 제품 등을 recall하다. react, act는 행동하다. 가만히 있으면 반응이 없겠죠. 하지만 어떤 자극을 주면 react, 다시 행동하니까 반응을 하는 거죠. BTS가 노래를 발표하면, 새 노래를 발표하면 외국인들의 reaction, 반응을 살피는 유튜브 영상들이 인기가 있죠. reaction, 반응. recycle, cycle은 순환하다, 돌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recycle, 재활용하다, 재생하다. reproduce, produce, 생산하다니까 reproduce, 재생하다, 복제하다. 그리고 번식하다라는 뜻도 있죠. recover, 상처가 났는데 새 살이 다시, re 덮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다가 되겠죠. recover, 회복하다. revive, five는 live, 살다라는 어원입니다. 그래서 revive, 다시 살다, 소생하다, 회복하다, 부활하다. 명사는 revival, 소생, 회복, 부활되고 재공연, 재상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revival. reform, 다시 형성하다, 그러니까 개혁하다. reform. replace, 어떤 것을 치우고 다시 두니까 대신하다, 교체하다. replace. renew, 이 단어는 토익에서 많이 나오죠. 잡지 구독을 renew, 다시 새롭게, 다시 갱신해 주세요, 연장해 주세요. renew. review, 다시 보니까 재검토하다, 복습하다. refund, fund, 돈이죠, 자금. 그래서 refund, 다시 돈을 돌려주다. 그래서 환불, 환불금, 환불하다, refund.
임원이 어떤 회사에 들어갈 때 사인을 하죠. 그런데 그 회사를 나올 때도 resign, 다시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resign 하면은 사임하다, 사직하다. 명사는 resignation, resignation, 사임, 사직. recite, cite는 인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시나 글의 구절을 우리가 re, 다시 인용하니까 낭독하다, 낭송하다, 암송하다가 되겠죠. 명사 recital, 발표회, 연주회, recital. rebate, bait는 덜다, 할인하다, 깎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bate 하면은 깎는가, 깎으니까 약해지다, 약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rebate, 어떤 물건을 샀는데 re, 다시 할인해 주는 거, 다시 깎아줍니다. 그래서 rebate는 초과 지불한 금액의 환불이라는 뜻입니다. rebate. revenge, venge는 avenge, 복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evenge, 복수하다. recreation, create, 창조하다죠. 명사 creation. 창조를 re, 다시 하기 위해서는 오락, 휴양이 필요하겠죠. recreation. resume, zoom은 잡다, 취하다라는 어원입니다. 작년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재개했죠. resume. 이 단어는 정치적 내용을 다루는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resume. 자, 오늘 이렇게 re와 함께하는 단어들 공부해 봤는데 좀 많았죠.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pect. respect는 보다라는 어원이었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다시 보여요. respect. 다시 보이다, 존경하다, 우러러보다. reflect. reflect는 flux와 함께 구부리다라는 어원이었죠. 그래서 빛이 표면에 맞고 구부러져서 다시 비추다, 반사하다죠. reflect. revolve. 볼보 자동차 기억나시나요? 바퀴가 돌고 돌죠. 그래서 valve와 vault는 돌다라는 어원이었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다시 돌고 돌아서 회전하다, 공전하다, revolve. revive. vive는 live, 살다라는 어원이었죠. 그래서 다시 사니까 소생하다, 회복하다, 부활하다. 부활하다. 자, recite. cite는 인용하다라는 뜻이었죠. 시나 글의 구절을 우리가 re, 다시 인용해서 낭송하다, 낭독하다. 명사는 recital, 발표회, 연주회였죠. recital. rebate. rebate는 덜다, 깎다, 할인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다시 할인해서 돌려주는 환불. rebate. resume. 자, 작년에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resume 재개했죠? 다시 시작하다. 자, 오늘 re, 다시, 재를 뜻하는 re 공부해봤는데 re는 반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한다는 뜻도 있는데 반대와 강화를 뜻하는 re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Then I will see you in the next video. Bye!